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김건희 일가 땅 투기 의혹,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 아니, 심상정 의원님까지 괴담에 가담하시렵니까? 장관, 그따위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어? 이따가 용역회사에다 물어보십시다. 아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귀를 지금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귀가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든 무조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게. 그게 아니고요. 문답이 가능합니까? 정부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저거 뭐 페이스북, 장관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고속도로 백지화선은 덕택에 저렇게 많은 화환을 받으셨는데 흡족하셨습니까? 아,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실명 페이스북을 아무나 막 하나 보죠? 우리 보좌관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있죠. 예, 그 예. 근거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굽니까? 당연히 저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업을 엎어버리셨어요.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 변경은 최소 이해 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 괴담이에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장관은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될 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지만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세. 반면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확인됐지만은.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일가 보유하고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은 뭐 필요 없습니다. 다 이미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간단한 문제거든요. 노선이 변경된 누가 무엇을 근거로 변경했는가를 클리어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안 돼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 제가 띄워놨는데 우리 일타 강사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최종 노선에 대한 최종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강상면 저기 노선이. 그러니까 장관께서 강상면 대안이 최종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16차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지금 전략 영향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들어갈 때 네. 예타안과 최종 노선 두 개를 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 그렇기 때문에 용역 회사가 잠깐만요. 아 질문에 답변. 그러니까 마칠게요. 장관이 말로 때워서 될 일이 아니고 용역 회사가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부 지침이 뭡니까?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뭐예요? 예, 그냥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우리 업무 지침에 있고요.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 기존의 양평구는 세 개를 자 자료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여기 보세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노선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나 마음대로 뭐 전문가 몇 명 얘기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용역사가 중간 보고할 때 최종 노선을 작년 11월에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BC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종 BC 분석이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종 노선을 전략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앞서서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BC 분석을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의원님. 예?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네, 듣겠습니다.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에 무슨 여기 비용 분석은 좀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편익 분석이거든. 편익 분석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량 분석이 교통량 분석 가지고 교통 편익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엄밀한 네? 계산은 최종 단계에서 교통량 분석만 가지고 어느 게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한 어떤 그 BC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가서 최종 노선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이 업체가 얼마나 용감하면 이런 지침을 어겨서 용역 분석을 안 했겠나? 아니 저 BC 분석을 안 했겠나? BC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BC 분석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지침과 실무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장관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용역 회사가 BC 분석도 안 하고 정부 지침도 어기고 내 비셜로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갔다.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거예요. 그럼 국토부는 뭐에 필요합니까? 100이냐 0이냐 이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30, 거냐? 50, 70 완성도가 높아갑니다. BC 분석을 했는데 이게 최종 노선을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국토부가 마사지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의혹을 크려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 투기 의혹,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 아니 심상정 의원님까지 괴담에 가담하시렵니까? 그 장관,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어? 이따가 용역회사에다 물어보십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 예. 용역회사가 아니고 장관이 그렇게 일타강사식 하고 이 상임위원회 와서 답변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어느 전문가 다 입맛에 있는 전문가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BC 분석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귀를 지금 아니,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귀가 아니고 뭐라고 타당성, 대답하든 무조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게 그게 아니고요. 문답이 가능합니까? 정부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지금 그 말하자면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용 분석은 좀 나왔는데 분석은 전혀 나오질 않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만 최종 노선을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략적 환경 연구가 이후에 최종적 비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